생으로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6가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생으로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들 중에도 생으로 먹으면 위험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1. 밭. 팥에는 렉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미량이지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경우에는 탈수나 경련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사과씨. 사과 씨앗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물질이 미량으로 들어있습니다. 아미그달린은 독성이 없지만 씹거나 소화되면 시아나수소라는 독성 물질로 분해됩니다. 시아나수소는 두통, 현기증, 구토 혹 곤란, 심장 박동 이상을 일으키고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3. 감자. 감자 특히 껍질과 눈 주변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미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솔라닌은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통, 두통, 발열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가지. 가지는 영양가가 풍부하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 건강식품이지만 절대 생으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지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미량이지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 달걀. 달걀 흰자와 노른자에는 살모넬라균이라는 세균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은 설사, 구토, 복통, 발열, 두통 증상을 유발합니다. 6. 강낭콩. 강낭콩에는 렉틴이라는 독성 성분이 미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렉틴은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통, 두통 등의 증상이 생기고 심각한 경우에는 탈수나 경련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으로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